두 번째 논문입니다. 이 여름철 이제 더워지면서 실내 에어컨도 켜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일각에서 계속 에어컨에 의해서 이 공기 흐름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산이 실내에서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해오고 계셨는데 실제 지금 중국 광동성 광저우의 식당에서 지난 1월 26일 2월 10일 사이에 한 식당에서 각 식사한 각종 세 가족, 그래서 ABC 세 가족의 10명이 이 에어컨의 공기 흐름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를 보고를 했습니다. 뭐 미국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감염병 관련 국제 잡지인데 이제 거기에 실렸습니다. 자,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1월 23일 A 가족이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생기면서 또 춘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나 해외로 많이 후베이성에서 우한시에서 이제 여행하면서 확산이 됐죠. 그러면서 중국에서 1월 23일 날 이 우한시의 이동 금지, 락다운을 폐쇄를 이동 제한을 했습니다. 봉쇄를 했죠. 그래서 아마 이 A 가족이 이제 황급하게 탈출을 한것 같습니다. 1월 23일 날 우한시로부터 광저우에 도착을 했습니다. 물론 철도인지 뭐 비행기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이 우한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그뭐 진원지라고 할까? 유행 중심지로부터 A 가족이 광저우에 23일 날 도착하고 다음 날 24일 날이 A 가족 중에 이제 한 환자가 인덱스 환자입니다. A1이 세 명의 가족과 함께 식당 X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. 점심 식사를 했고, 옆에, 양옆에 두 테이블인데, B 테이블, C 테이블에 B 가족, C 가족이 식사를 했습니다. 이 인덱스 환자 A1은 점심 식사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 늦게, 오후 늦게, A1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이 돼서 병원에 방문해서, 코로나19, 확진이 됐습니다. 거기에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노출자 동선 파악에서 이 식당 X에서 옆자리에 있던 B 가족, C 가족 또그 안에 이제 직원까지 전부 역학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됐겠죠. 했죠. 그랬더니 같은 A 가족의 나머지 4명, 그다음에 옆에 식탁 B 가족의 3명. 또 옆에 식당 C 가족 2명, 모두 10명이 코로나19로 확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뭐 역학조사 결과로는 A1 환자가 옆에 식탁 B와 C 가족 다 1m 이상 떨어져 있는 식탁입니다. 1m 이상.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 재채기 하면 비말 1~2m 이내에 떨어지는데 이 식탁이 좀 떨어져 있는데 감염이 가족, B 가족, C 가족의 집단 발생하니까, A1으로부터 B 가족, C 가족으로 전염을 다 시켰거나 아니면 A나 가족에서 B 가족, A1에서 B 가족, C 가족의 한 명한테 전염시켰고, 각각의 B나 C에서 또 가족 내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다.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, 그런 측면에서 이 에어컨 사용이 여름철에, 비말 전파를 좀더 넓게 확산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한 논문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식당의 이제 배치도를 보면 왼쪽이 전체 그 식당은 5층 건물인데 창문은 없었다고 합니다. 에어컨은 설치돼 있고 3층 식당은 145 입방미터. 자체 에어컨이 이제 지금 양 옆에 있는데, 저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 위쪽에, A, B, C라고 하는, 이제, 둥그런 원형 탁
식탁이 있습니다. 이 중국 식당 가면 되게 원형 식탁에 이렇게 뭐 음식을 올려놓고 돌려가면서 덜어 먹고 삥 둘러 앉아서 먹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? 제가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아예 이런 식탁, 식사 문화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 환자의 뭐60% 이상이 이제 가족 내 전파라고 했는데 또 이런 식당에서의 전파가 용이한 것이 이런 원형 식탁에서 식사하는 둘러 앉아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소스가 돼 문화, 식문화가 이런 코로나19 전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뭐 3층의 A, B, C 식탁을 좀 확대한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. 오른쪽 그림인데 보시면 정가운데에 A 가족이 앉고 왼쪽이 B 가족, 오른쪽이 C 가족인데 A 가족의 이 빨간 화살표가 A1 인덱스 환자입니다. 이제 광저우에서 와서 점심때 아무 증상 없다가 오후에 열과 기침이 있어서 확진받은 환자고 이 A 식탁에 이제 다른 4명의 A 가족의 일원들이 걸렸고 또 1m 이상 떨어져 있는 B 식탁에 3명 또 오른쪽에 C 식탁에 이제 2명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그 밑에 E하고 F하고 뭐 다른 가족 내지는 이 직원들은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면은 C 식탁 오른쪽에 에어컨디션이 있습니다. 에어컨이 입식으로 있는데 되게 위에서 위쪽에서 공기가 나오고 밑에 쪽에서는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? 공기의 출구가 위쪽에서 수평으로 바람이 쫙 C, A, B로 이렇게 쭉 흘러가고 또 밑에서는 이렇게 흡입해서 밑에서 역방향으로 또 빨아들이지 않습니까? 그런 이 공기 흐름이 A1이라는 환자가 이제 뭐 증상은 없었지만 아마 전구 증상이 좀 있었겠죠. 그때 뭐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튀는데 그것이 이 에어컨의 센 공기 흐름으로 해서 1m가 아니라 뭐 2, 3m, 3, 4m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B 식탁, C 식탁까지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이 보고자들의 이제 결론인데요. 따라서 이 에어컨디션의 바람 흐름, 그러니까 기침재채기를 하면 우리가 비말이라는 건 5마이크론 이상인데 바람이 수평으로 위에서 옆으로 가면 기침재채기 하면 그걸 타고 옆에 1~2m 이상 날아가면서 이것이 마르면서 5마이크론보다 작은 에어로졸로 바뀌어서 이것이 더 멀리 날아갈 가능성, 에어로졸 생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게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이 저자들은. 그래서 이제 이게 A 가족의 노출, 격리 시간 및 증상표인데, 20일, 23일은 우한에 있었죠. 23일날 광저우로 와서, 24일날 제일 위에 있는 A1 인덱스 환자가 24일날 이제 이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날 오후에 열과 기침이 나서 확진이 된 겁니다. 이 빨간 표시가 확진 날입니다. 보면은 그 밑에 4명의 환자들이 각각 27일, 29일, 또 2월 2일 이렇게 확진을 받죠. 그래서 아마 이 확진을 받고 26일 날이 노출자들 다그 병원에 격리를 한것 같습니다. 이 검은 화살표가 이제 격리를 했다라는 의미고 이제 다음 날 역학조사 들어가면서 그렇게 됐겠죠. 그 다음에 옆좌석에 있던 식탁에 이제 비가족 3명 역시 24일 날 빨간 글씨 날 같이 노출이 됐고 각각 잠복기가 좀 있으니까 2월 1일, 2월 3일, 2월 5일 이렇게 그 연달아 이 확진을 받았습니다. 이분들이 이제 그 옆에 A1 식탁의 인덱스 환자로부터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A1 식탁에 이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프리심프토마틱 증상 전 전파가 있었다라는 걸이 연구 결과로 알 수가 있고 이제 C 식탁에 있던 두 가족도 역시 24일 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지금 1월 31일 또 1월 27일
진단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, 따라서 이 A1 인덱스 케이스와로부터 뭐 직접 또 아니면 가족 내 전파 이렇게 2차적으로 온 사례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광저우의 이제 항식당에서 에어컨 공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세 가족의 10명이 확진된 이 사례의 역학조사를 요약을 해보면 이 1월 23일 점심 식사 때이 3층의 이 식당에 있었던 사람은 91명, 손님 83명, 직원 8명 있었다고 합니다. 15개 식당에서 83명이 점심 식사를 했으니까 꽤 이제 많았던 거죠. 그중에서 이 10명이 진단됐고 나머지 식탁과 나머지 직원은 확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 바람이 쏘여지는 A, B, C 식탁 거기에 일렬로 쭉세 가족 10명이 확진이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에어컨의 출구나 입구 쪽에서 PCR은 음성이었습니다. 그래서 추정컨대 A1 인덱스 환자가 처음에 무증상이었는데 비말 전파로 이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다. 그리고 이 증상 전이니까 우리가 뭐 코로나19 증상 전 잠복기 뭐 1일에서 3일 그 사이에 이제 전파 가능하다는 게 이제 아주 팩트지 않습니까?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증상 전 프리심프토마틱 트랜스미션 가능하다. 그런 얘기고요. 이 에어컨의 공기 흐름이 위쪽에서 세게 나와서 그 수평으로 쭉 비말을 이제 퍼뜨리고 또 밑에 쪽에선 또 빨아들이지 않습니까? 역방향으로 밑에 발밑에선 또 에어컨 방향으로 가는 거죠. 역으로. 그러다 보니까 C 식탁에서 A 식탁, B 식탁, 그다음에 C 식탁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공기 흐름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여름철이 다가와서 물론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줄어서 위험성은 낮다고는 하지만 만약 혹시라도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이제 식당이든 어떤 뭐 집회 장소든 그 에어컨을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뭐 연구자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일단은 그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 인나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또 식탁 간 간격을 좀 넓게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환기 개선을 벤틸레이션을 좀 개선하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구체적으로 에어컨을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그 보고가 있으니만큼 여름철에 앞서서 어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뭐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용해야겠죠. 그럼 어떻게 뭐 무풍으로 하든지 뭐 바람을 아주 최대로 약하게 하든지 뭔가 개선안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상 오늘 그 간단한 브리핑과 노숙자에서의 이제 코로나19 집단 발생 또 식당에서 에어컨의 공기 흐름과 연관된 집단 발생 두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